막내 사위 장현성 씨 모습이 보이네요. 오랜만에 시작해. 아프리카 가부처럼이구나. 그렇죠. 중이야, 우리보다 더 반가워하고 있을 거야. 할아버지 아니야. 손좀 어떠세요? 언제 봐도 금쪽같이 이쁘기만 한 손자들입니다. 이가 제일 늦었네. 우린 늦을까 봐 그냥 일찍 왔지. 장준호 가족을 내가 소개할게. 여기 계신 분이 장준호 친할머니. 그 옆에 이제 아빠 거 다 앉지 세상이다. 그 옆에는 장준호 엄마. 우리 왕이잖아. 말썽쟁이 막내 장준서. 요거는 이제 장준호 본인. 그래도 다행히 저 뭐 근처에 사시니까요. 네, 급한 일 있으면 네, 찾아뵐 수 있고 그냥 이제 안부 인사드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 아버님의 이제 행복 지수를 항상 제가 점검을 하죠.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지 제가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신지 아 지수가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또 제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거죠. 막내딸과 사위는 3년 전 제주도에 내려가 살다가 다시 양택조 씨 옆으로 올라왔는데요.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점점 외로워하는 부모님 걱정에 돌아왔다 합니다. 졸업 선물을 내가 그러면 미리 줄게. 야, 졸업 선물 이거 말이야. 네가 가출을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딴 데 가서 네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절대 엄마 아빠한테 기죽지 말고 알았지? 독립심을 키우라고 알았지? 우리는 미식으로 오지 말고 할아버지가 되게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많이 예뻐해 주시고 어떤 할아버지예요? 약간 친구 같은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. 약간 허풍도 좀 있고 친구 같은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. 손자의 중학교 졸업식을 지켜보니 자식과 손자는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. 아버지는 엄하기도 하고 자상하기도 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엄해질 수 없다네요. 자, 준이야 축하해. 부쩍부쩍 자라는 손자는 쳐다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.